아,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조합이 또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했듯이 뭐 어떤 특정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몸에 좋다고 생각해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내 몸을 좀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영양분의 밸런스를 또 맞춰주려고 딴걸 먹어야지 흡수율도 높아지고 내 몸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일단은 이런 거를 제가 여쭤보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궁금해요. 저희 약사님은 영양제를 어떤 걸 드실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드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꼭 챙겨 드시는지, 뭐 어떤 생각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제가 그 체질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좀 양인에 속하고 작가님도 좀 양인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흥분을 잘해요. 흥분을 잘하고,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왜 화를 내면서 예, 말하냐, 이렇게. 아, 그 양인의 성질이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면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말하니까. 그러면 좀 식혀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떠냐면, 저 같은 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가 활발한 대신에 나는 건조해요. 음이 부족한 거예요, 음이. 그렇기 때문에 간말 인후루렌산 같이 촉촉하게 나를 진액을 보충하는 게 도움이 돼요. 또 이제 이 붓고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몸이 찬 사람은 전체 삼사포닌 강력하게 기를 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음인들은 몸이 무겁고 붓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전칠삼사포닌을 주면 부기를 내리면서 기를 확 돌려주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맞게, 예를 들어서 제가 혈관 청소를 위해서 전칠삼도 먹는데 가끔 먹어요. 그거는 계속 먹으면 나하고 반대되는 성질을,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소는 그 사람 체질에 반대되는 걸로 채워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전칠삼 그 사포닌 네. 이건 이게 뭔지를 내가 모르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전칠삼, 이게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인삼은 아시죠? 인삼 알죠? 인삼. 예.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죠. 네네. 그래서 인삼이나 전칠삼이나 오과피나 다 아마 오과피과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인삼은 우리나라에 최고로 좋아요. 미국 인삼도 있어요. 미국 인삼은 별로 사포닌이 좋지 그래요? 않습니다. 중국 인삼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중국에서 운남성 쪽에, 베트남 북부 쪽에 전칠삼이 재배되는데, 우리나라는 기후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밭전자, 밭에서 7년 정도 재배했다. 아니면 3년 내지 7년 정도 재배했다. 그래서 아니면 전칠삼이구나. 잎사귀가 3개 내지 7개다. 이래서 전칠, 삼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전칠삼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예로부터 쓰였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한데, 과거에는 우리 한약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잎, 줄기, 뿌리, 열매, 이런 것을 다려가지고 한약으로 먹었잖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분말로 해서 과립제로나 환으로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한의약이 전체를 통째로 다려 먹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유효 성분을 고순도 고함량으로 추출해서 먹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에 동안에 여러 약사님들이 쓰는 그 공부하는 학회에서 이렇게 고순도 고함량의 천연물 제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전칠삼이에요. 그래서 전칠삼을 그동안에는 그냥 가루로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전칠삼 가루에는 여러 가지 성분도 있고,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작용에 강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먹으면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간에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효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별로 안 알려졌다가 이 전칠삼 사포닌 해가지고 그냥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작가님하고는 뭐 새말을 피해요. 그런데 이 전칠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막힌 데 뚫어주는 데 최고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하냐면 뇌혈관 막힌 사람이죠. 뇌졸중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수명의 두 배를 살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이제 오래 장수하는 것은 좋은데 뇌졸중, 뇌동맥류, 심장병, 그죠? 이런 질환으로 심장에 스텐트 받는 사람, 또 뇌에 그 수술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심장 스텐트를 세 번까지 뚫는데 보험이 돼요. 왜 세 번이 되냐? 네. 한 번 뚫어도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 이상 또 막혀요. 그래서 이게 스텐트 시술을 하면은 처방에 나오는데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네. 이런 성분으로 계속 약을 먹는 거죠. 뇌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약을 먹고 있지만 또 막힐까봐 항상 걱정인 그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동안에 이제 혈액순환제를 은행잎 혈액순환제 많이 먹었어요. 또 나토에 있는 나토키나제도 네. 많이 먹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전칠삼 사포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뇌의 문제, 심혈관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 전문약을 먹어도 전칠삼 사포닌을 곁들여서 먹고 만약에 전문약을 많이 먹는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좀 저함량으로 먹게 되면 또 막히는 확률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술을 받진 않았지만 항상 우리 가족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뇌혈관계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았다. 미리 이런 것을 먹어주면 좋고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네. 이게 강한 양해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음인들은 매일 먹어도 좋아요. 소음인, 네. 폐음인은 너무나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양인들은 2, 3일에 한 번 정도 너무 고용량으로 먹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전칠삼 사포닌에도 네. 인삼에 들어있는 RG1, RB1 이런 사포닌이 있어요. 근데 네. 고유의 사포닌은 노토진세노사이드 R1이라는 것만 이것이 이제 전칠삼에만 들어있는 고유 것이고 그러면 RG1은 굉장히 활력을 주는 사포닌이거든요. 이걸 아침에 먹으면 굉장히 피곤이 없고 아주 활력이 넘쳐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전에 공복에 온수하고 먹는 게 좋고 위장이 약하면 아침 식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고요. 이거를 누가 저녁에 먹고 술을 먹은 거예요. 네. 술이 너무 확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다. 네. 그러니까 술도 너무 빨리 이렇게 순환을 시켜 술이 취한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지 말고 술하고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인심으로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좀 주의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이 전칠삼 사포닌이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나도 이거 먹고 싶다 하는데 여자분들 중에는 피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네. 피가 부족한 분들이 강력한 이 전칠삼 사포닌을 매일 먹으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를 채워주는 햄철이나 근육을 만들어주는 아미노산 제제와 같이 전칠삼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몸이 약한 사람이 전칠삼을 매일 한 포씩 먹으면 어지럽다고 느끼니까 2, 3일에 한 번이나 반 포씩 먹는다든지 햄철하고 같이 먹으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게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빈혈하면은 이제 제가 교과서를 배웠을 때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뭐 철분을 섭취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철분에도 뭐 종류가 있나 보죠? 합성 철분하고 햄철?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먼저 혈액에 대해서 네. 먼저 설명할게요. 혈액이 이제 적혈구로 만들어져 있죠. 빨간색을 띠잖아요. 네. 적혈구 모양이 도넛 모양이에요. 네. 그죠? 왜 도넛 모양이냐면 이 피가 하는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우리 온몸에 산소를 나르는 거예요. 이게 철분하고 결합해서 산소를 나누는데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겨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산소하고 결합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쏙 들어갔죠. 네.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적혈구는 핵이 빠져나온 상태예요. 모든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핵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자기 그 세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 적혈구는 핵마저 빠져나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온몸에 산소를 나르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하는데 다 쓰고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비장에서 파괴되기까지 4개월 동안 네. 딱 만들어졌다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혈구 속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두 개의 알파 체인과 두 개의 베타 체인인데 거기에 네 개의 햄이 있어요. 네. 햄 안에 철분이 있는 거예요. 철분은 포피린링이라고 하는 거에 딱 주머니에 쌓여 있어요. 왜 이렇게 쌓여 있느냐?
쇠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녹슬죠. 빨갛게. 네. 녹 안 쓰는 쇠가 스테인리스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이 철분은 산소하고 만나면 그대로 산화돼 버려요. 그대로 가요. 그런데 이 철분이 산소보다도 더 빨리 반응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그게 지금은 연탄가스 안 맞지만 옛날에 연탄 뗐을 때 이 연탄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철분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빨리 반응해.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못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철분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철분은 이렇게 헤메 구조 속에 들어있어요. 네. 산소하고 나왔다 하면은 활성산소에서 산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다 철분을 넣어놨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철을 이동하는 트랜스페린이나 철을 보관하는 페리친, 이것도 전부 다 주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바로 햄철이라고 해요. 햄 상태의 철분이다. 그런데 이제 회로바 유서방정이라고 처방이 나오는 보험되는 철분이 있어요. 네. 가격이 쌉니다. 이거는 합성 철분이에요. 철분이 2가철도 있고 3가철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도 싸고 보험도 되지만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변비도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한도가 없이 무한정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햄철이라는 것은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그 이상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고 이 햄철을 뭐 가지고 만드냐면은 돼지 혈액이나 네. 말 비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요. 네. 그런데 완벽한 형태의 그 햄철은 햄의 구조 속에 철분이 있는 그 퍼센트가 9%. 완벽한 게 9%. 네. 그런데 보통 이 혈액을 가지고 만들 때 단백질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고순도냐 아니냐가 나타나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1 내지 2%, 2 내지 3%도 있고 또 8%까지 그렇게 고순도의 햄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햄철을 먹으면 제가 약국을 부산 영도구에서 하잖아요. 영도구는 그야말로 고령화 그 고령화 도시인데 주로 우리 약국의 고객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하잖아요. 네. 그럼 고기를 잘 못 먹어요. 맞아요. 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효소 호르몬이 40% 정도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혈관도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우리 혈관의 90%를 차지해요. 그 모세혈관 90% 중에서 60세가 넘으면 약 40%가 다 막혀버린대요. 몸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거 먹고 운동해도 나이를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령의 노인들이 치아가 약하죠. 위에서 소화액이 안 나오죠.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피를 잘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산이 나와야지 음식을 분해시켜가지고 거기서 영양소로 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노인들에게 그분들이면 햄철을 주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혈색이 안 좋으시니까 드시면은 어떤 보약보다 더 좋대요. 맛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제 책에도 썼는데 이렇게 키도 작은 분인데 걸어가도 배가 너무 이렇게 접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다가 다리가 힘이 없어서 쉬어야 되고 이런 분에게 이 햄철을 처음에는 한 열흘간을 하루 두 번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개씩 먹으라 했더니 한 한 달 정도 먹고 나서는 혈색이 좋아지고 이제 잘 걸어 다니시고 그냥 이거 와서 저절로 달라고 너무 너무 그래서 굉장히 노인들에게 피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냐면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 이명증, 어지러운 분 많아요. 분들. 그러면 처방되는 약은 보험되는 약을 주잖아요. 뭐 신경안정제, 멀미약 종류,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데 왜 이명증이 오고 이석증이 오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귀로 들어가는 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요. 이 혈관이 얼마나 가느냐면 이 적혈구보다도 더 작아요.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접히거나 꼬부러져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적혈구 변형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싱싱한 피는 변형을 잘해서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젊은 사람은 림보 뭐 이런 거 하면 저렇게 잘 들어가는데 뻣뻣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노화된 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은 혈색수는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래요. 네. 근데 어지럽다 이거야. 왜 그러냐. 네. 그래서 이거 빈혈약 좀 드시라고. 나 빈혈 아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건강한 피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형할 수 있는 피. 그 다음에 네 개로 된 이 헤매 구조가 깨진 사람이 많아요. 스트레스, 과로, 면역 저해에서 수치는 정상인데 건강하게 나한테 산소를 잘 날라다주는 혈액이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검사는 정상이지만 항상 어지럽고 피곤하고 몸이 차고 이런 분들에게 드렸을 때 특히 이제 이명증에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혈관 안에 이물질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또 혈액이 못 가잖아요. 그랬을 때 전칠삼 사포닌하고 햄체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러움증, 이명증, 이석증. 이석증은 뭐냐면 이 귀 안에 달팽이 안에 돌이 움직여서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해요. 막 119 실려가거든요. 왜 이석증이 올까 생각했을 때 이석을 꽉 잡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기계 진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과로해서 이석증 와요. 이랬을 때도 혈액과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은 이석증의 원인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혈색소 수치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몸이 기계로서 판단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기계를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권해서 이렇게 드렸을 때 어지러움증, 이석증, 이명증 좋아진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전칠삼 사포닌 같은 경우는 하지 정맥류도 굉장히 좋은 분이 많았습니다. 아, 그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 때 뭐 비타민이든 뭐든 간에 먹었을 때 먹고서 와 엄청 좋아졌다 이걸 느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아까 뭐 할머니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렇게 막 내 몸이 막 좋아진 걸 느껴 이러신 분도 분명히 있고 저처럼 이제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차이... 건강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이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영양제를 먹어도 크게 못 느끼고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 활성형으로 100ml짜리 나오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과로했을 때 나오는 젖산을 많이 분해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침 식후에 하나 정도 먹는 것은 도움이 되고 또 작가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거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워낙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시면은 표가 나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 좋게 느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잘 모르겠네 이런 분이 많은데요. 우리의 느낌이 다 그것을 다 대변하지 않아요. 수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느낌이 너무 강렬한 거야. 그것을 계속 느낄 수는 없어요. 이것을 역치라고 하는데요. 행복의 역치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점점 그건 아니죠. 음식 맛도 그죠. 너무너무 맛있어. 한번 맛봤으면 다음에는 좀 맹숭하게 느끼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만약에 내가 이게 뭐 특정 영양이 부족해서 그 안에 섭취해서 딱 맞아가지고 효과를 느낀다 했을 때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복용하면 그 효과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면 뭐 3일이면 되는 거지 뭐 한 달을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럼? 그거는 이제 영양소의 특징에 따라서 얼마나 고순도이냐에 따라서 특히 오메가3 같은 거는요 먹어서 느낌이 없어요.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게 어떻게 느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오메가3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지근한 물이다. 느낌이 별로 없는데 간마린을 낸산 40%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피부가 엄청 윤기가 있고 촉촉해지고 그런 건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영양제를 먹을 때 아까 이제 제일 처음 부분에 뭐 물, 콜라, 뭐 우유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먹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한 팁을 드리면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그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좌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고추방앗간에 비유를 해요. 고추방앗간에 고추를 빻는데 고추가 없이 기계를 돌리면 기계만 불이 납니다. 고추가 뭐냐면 밥이에요. 밥. 밥을 먹고 돌리는 기름은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 그럼 밥을 먹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비타민 먹으면 막 어지러워요. 속 쓰리고.
밥을 먹는데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아침 안 먹는 사람은 점심 먹고 식후에 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식후에 먹으라는 것이고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식후에 바로 먹어야지 좋고 기름 종류니까 찬물로 절대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양제 그 관점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 잘 섭취하지 못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네. 우리나라 그 한국인의 식습관이라는 게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있잖아요. 네네. 뭐 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특성상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식 문화상 좀 쉽게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 뭐 이런 것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건 꼭 영양제로 좀 특별히 챙겨서 먹어주는 게 좋다. 아 그거 현대인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섭취하기 어려워서. 네. 아 미네랄이라고 생각해요. 미네랄. 미네랄이 왜 미네랄을 먹어야 되냐면 땅이 산성화가 됐어요. 30년 전에 사과 먹었던 그 사과와 요즘의 사과는 당도는 높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땅이 산성화되면서 비료로서 네. 당도만 높이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 정수기로 물을 먹죠. 네. 우리나라 정수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정수기에다가 열대어를 키우면 당장 죽습니다. 미네랄 부족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이 아니고 네. 브리타 정수기 같이 독일 같은 데는 숯으로 거들러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미네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수기는 너무 좋아서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네랄을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화를 다 내죠? 다 내지만 네. 작은 일에도 유독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영양분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 화를 잘 내고 막 짜증내고 하면 아우 저 사람 진짜 성격 나빠 막 사귀기 싫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면 안 만날 수도 없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네. 아, 그런데 왜 그러냐면 뇌신경이 너무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 이 신경이 전기적인 신호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은 신경과 신경이 전기적인 신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연결이 되는데 네. 그것을 담당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특히 소금. 네. 왜 소금을 먹어야 되냐. 소금 안 먹으면 죽는 이유가 나트륨, 소금인 NaCl이죠. 그쵸. 나트륨이 먼저 신경에 탁 활동 전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신경 앞에 있는 신경 말단에서 칼슘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이 흥분되는 거야. 그러는데 이 신경 전달하는 물질 중에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네.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으로 글루타메이트가 있어. 이건 뭐냐면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흔한 게 글루타민이에요. 네, 네. 그게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억제성은 GABA.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바. 가바 현미. 예, 네, 가바. 네. 그렇죠, 가바. 네. 가바가 뭐냐면 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면 네. 공부하는 학생, 공부한다. 네. 일을 아주 집중해서 한다. 네. 그러면 글루타메이트가 나와요. 아. 집중을 착 한데, 근데 계속 공부하면 네. 안 됩니다. 네. 쉬어야 돼. 그럼 가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요. 계속 공부만 하라 그러면 뇌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공부만 하라 그러면 안 되고 그쵸.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루타메이트 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주는 수용체가 있어. 조금 어려운데 NMDA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어. 마그네슘. 네, 네, 네. 그러면 글루타메이트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칼슘이 막 나오는데 마그네슘이 맞고 있으면 조금 흥분하면 이게 흥분이 안 돼. 마그네슘 때문에.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았는데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칼슘이 들어서 확 흥분되는 거야. 네. 그 흥분을 잘하는 사람은 마그네슘을 먹어야 돼. 마그네슘이 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반응에서 300여 가지의 반응에 조효소로서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몸 안에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인데
ATP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마그네슘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막 빠져나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가가 막 떨리고, 맞아요. 쥐가 나가지고 마그네슘제 네. 달라 그러죠. 네. 그런데 이렇게 흥분을 잘하는 사람도 마그네슘제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NMDA 수용체에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으면 조금 흥분하면 흥분이 안 돼. 네. 적으면 흥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만 먹지 말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는 게 더 이상적입니다. 칼슘도 같이 필요하고 또 미량원소까지 들어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미네랄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바 수용체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가바 수용체가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떠냐면 우울증에 걸려. 공황장애, 불안,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처방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대표적인 수면제 신경안정제 성분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요.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가바 수용체에는 뭐가 나오냐면 염소가 나와요. 네. 소금 NaCl 중에서 나트륨은 활동전이를 일으킨다 그랬죠. 네. 염소는 가바 수용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제팜을 딱 먹었다면 가바 수용체가 확 열어지면서 염소 이온이 싹 들어오면서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칼슘은 양이온. 음적인 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많이 먹으면 네. 좀 습관성이 있고 그쵸. 부작용이 많잖아요. 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못 되고 노인들 중에서는 뇌 기능이 떨어져서 네.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네. 낮에 머리가 멍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천연물로서 가바 수용체를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녹차 있죠. 녹차. 네. 녹차를 마시면 녹차 속에 카테킨은 카페인처럼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머리가 네. 맑아져요. 네. 녹차 속에 태아닌이 있어요. 태아닌이 바로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줘서 녹차를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꽃 추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계꽃.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속에 밤과 낮의 리듬을 잘 맞춰주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시계꽃은 제가 길러봤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면 딱 피어요. 저녁에 해가 지면 딱 져요. 리듬하고 관계죠.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춰주는데 시계꽃 추출물이 좋고요. 그 다음에 황금 추출물도 도움이 되고 커큐민도 역시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나노 커큐민을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거든요. 네. 아침에 먹으면 밤에 잠이 깊이 와요. 다음날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네. 그것도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나는 홍경천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바위 돌꽃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귀한 식물인데 보통 홍경천에서 그 유효 성분이 살리드로사이드라는 건데 네. 그냥 그것을 즙을 짰을 때는 1 내지 3%의 유효 함량이 있어요. 요즘에는 고순도 고함량으로 50% 유효 함량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줄이면서 먹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수면에 도움되고요. 이렇게 습관성 있는 수면제나 어떤 신경안정제를 계속 처방받는 분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서히 줄여야 돼요. 갑자기 신경안정제 갑자기 떼면 안 돼요. 네. 서서히 용량을 줄이면서 이런 천연물로서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안정제는 결과적으로 가바 수용체와 굉장히 관련 깊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